계속 이어지는 목회자의 성범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늘 목회자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회자의 성범죄는 단순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의 형상을 파괴하고 창조주께 반역하는 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주최한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연 목사는 사람의 몸은 성전이라며 그 성전인 여성의 몸에 성폭력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은 그냥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고 창조주의 반역하는 죄임을 이런 것들을 인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성범죄 검거자 직군 중 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연 목사는 교회 내 성범죄는 목회자와 신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을 예로 들며 영적인 사람은 벗고 있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다든지 레아와 라헬의 예를 들며 라헬처럼 목사를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식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자신의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는 교회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성직자와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평등의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목사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으로 해석되고 가르쳐온 성경을 평등의 시각에서 제대로 읽어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목회자에 의해서 성서를 오용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여신도들이나 이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한 목사는 마지막으로 성범죄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신학적 사고를 가진 여성들이 여성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